네, 혜라님, 보건복지부가 최근에 전국의 병원장들한테 의대 교수의 사직과 휴직 등에 대한 병원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내용을 보면 환자에게 진료 관련 변경 사항과 사유를 충분히 설명할 것, 그리고 주치를 변경하거나 다른 병원을 안내할 것, 갑작스런 진료 중단 또는 진료 예약 취소 시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담겼다고 하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정부가 해결하지 못하는 거를 병원장한테 떠넘기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등신 같다고 보지. 그래서 나라 네. 정책을 수질로 할 수는 없는 거야. 면밀하게 검토했어야 돼. 더군다나 이렇게 큰 문제잖아. 국민이 피해볼 수도 있고, 그치? 의료 대란 일어나면 자기들한테도 치명적인 이런 거를 총선 때 그냥 들고 나와서 너무 무모한 거지. 무모한 거야? 무식한 거야? 아니면 왜 그러는지를 모르겠네. 그냥 쇼질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걸 갖다 이걸 들고 나와서 이렇게까지 악화시킨 정부가 이제 역풍을 면치 못하는 거지. 네. 그리고 그동안에 의사들이 어떤 행태를 했는지 몰랐으면 몰라. 거의 30년 가까이 정부를 이겼잖아? 네. 보통 드세지 않은 집단이지, 그치? 그리고 유치해서 알 수 있는 문제잖아. 의사들이 정부 진료 안 한다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지. 그냥 단순하게 설마 법적으로 이렇게 대응한다고 하면 자기들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진료 안 한다고 하겠어? 뭐 이렇게 가볍게 생각한 탓이죠. 어떤 사안을 생각할 때 되게 국민이 힘들어지고 아플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되게 신중해야 되고, 만약에 추진하다가 그 의사들의 저항이 심해서 반발이 오면 어떻게 올 것인지를 예견을 하고 미리 1차, 2차, 3차 대비책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밀어붙였어야 돼. 아니면 이게 밀어붙이는 게 참 힘들다 싶으면 나와서 대국민 여론전부터 해서 여론을 서서히 올린 다음에 서서히 좁혀 들어가고 의사들하고도 많이 소통하고 양보하고 타협하면서 자기들이 기꺼이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의견을 내는 것처럼 국민 사랑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라. 이래서 뭔가 이렇게 의사를 더 존경받게 하면서 자기들이 국민께 기꺼이 기득권을 내놓는 것처럼 포지션을 취해주든지 그냥 무조건 공을 다 정부가 가져가려고 의대정원 2천 명 무조건 내놓고 의사들은 다 빼앗긴 마음이 올라온 거야. 자기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리고 이걸 반대하면 국민들의 의료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자기들 밥그릇 싸움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의사를 악마화했다고 지금 펄펄 뛰는 게 바로 그 부분이거든. 그렇게 감정을 건드려버려. 그냥 확 빼앗아서 자기들한테만 유리하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갔어요. 이 정책에. 그러니까 지금 의사 단체도 저렇게 반발을 하고 감정을 건드려버린 거지. 네. 의사 감정을. 의사들이 기꺼이 받아들이게 하려면 우리나라의 의사 선생님들이 얼마나 노고를 하시는지 이런 얘기도 해주고, 근데 이렇게 국민들이 힘들어하니까 의사를 좀 정원을 늘려야 되겠는데 한번 본인들이 그거를 다 상의를 해서 어떻게 늘리고 어떤 정책을 수립해서 지방과 도시, 서울이 의료 격차가 해소되고 이렇게 평등해질 수 있고 골고루 국민이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정책을 논의를 합시다. 가져와 보세요 하면서 의사들이 이렇게 좀 올려주면서 했으면 자존심도 세우고 본인들이 그래도 체면이 있으니까 이렇게 할 텐데 그냥 무조건 2천 명 들고 나와서 하니까 너무 빼앗긴 것 같은 거야. 근데 지금 설명을 들어보면 그렇게 의사들을 인정도 해주고 구슬리기도 하고 이 모든 게 마음을 다루는 건데 윤 대통령과 이 정부는 사실 지금까지 보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만 있지 마음을 이렇게 다뤄주고 이해해주고 이런 부분은 많이 부족하다는 그래서 생각. 내가 늘 얘기하잖아. 윤 정부는 문제가 마음을 너무 모른다고. 국민 마음을 몰라서 여기까지 온 거야. 국민 앞에서 약자되고 사과 한번 해주는 걸 못해서 여기까지 온 거야. 그러니까 의사들의 마음부터 이해해주면서 잘 달래주면서 협조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걸 무시하고 그냥 법과 원칙 법대로 할 거야 이렇게 해서 그럼 법대로가 됩니까? 지금 법 위에서 국민 마음이라고 본인들이 아무리 압수수색하고 지금 정권을 쥐고 있지만 국민한테 심판받아서 총선에서 지니까 어떻게 됐어? 약자가 됐잖아, 그치? 그 마음을 제대로 몰라서 지금 의사들한테도 악감정을 오히려 일으켜서 역효과가 나는 거죠, 그쵸? 근데 의사 집단도 사실은 순수하고 국민을 정말 사랑하고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분들이었다면 그냥 순응해요. 정부가 저렇게 어거지를 써도 그래도 우리 국민을 위해서. 그리고 의대 정원이 어차피 부족한 건 사실이니까 대신에 좀 지방과 서울이 좀 평등하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골고루 과별로 분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책을 내겠습니다 하고 의견도 줄 텐데 되게 이기심이 심한 집단이지. 의사들도 자기들끼리도 싸우잖아. 네. 의협은 우리가 인정 안 했다. 전공의가 그러고 네. 전공의들한테 맞서서 의협은 우리가 대표다. 의대 교수는 교수대로 따로 놀고 교수를 막 저격하고 전공의가 자기들끼리도 개판이야. 콩가루 집안이야. 다 싸움박질하잖아. 거기도 또 마음을 하나도 몰라서 국민 악감정을 일으키는 말을 하네. 네. 그치? 네. 우리 없으면 너희들 다 죽을 거라는 식의 발언을 하면서 국민들이 정말 꼴보기 쉽게 만드는데 정말 어쩌면 이번 정권과 의사 집단이 똑같은지 마음을 무시하고 인정 안 해서 네. 그러니까 그 거대 공룡 같은 집단이 고래 두 명이 싸우니까 네, 국민만 지금 국민이 새우등 터지는 거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일을 보면서 왜 이러고 계신 거지? 두 집단이 서로 합의도 안 하고 사실 제일 피해보는 거는 국민인데 아, 너무 국민을 생각해주지 않는다는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득권층, 정치계와 의료계와 법조계 그런 잘나신 양반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싸가지가 없다는 거. 왜? 자기들은 별로 손해볼 게 없으니까 계속 저러고 있는 거 아니야. 국민들만 지금 환자들이 아프고 급해 죽겠는데 국민을 진짜 사랑하는가 한번 봤으면 좋겠어, 마음으로. 어떤 인간도 그런 인간이 없는 것 같아. 어떤 집단도. 의사도 그렇고 이번 정권도 자기들 이번에 총선에서 이기려고 이런 의료용으로 졸속 추진했다는 게 결과적으로 드러났고 그치? 야당도 국민 사랑하는 척만 했지 항상 이번에 봐 총선 끝나고 나니까 싸움박질에 정신이 없어 그냥 단일 대우로 이재명 사당화 시킨 다음에 이제 싸우겠다 이렇게 나갔어 거기에서 어디에도 국민을 볼 수가 없어 그냥 선거할 때만 국민 국민하고 이게 왜 그럴까요? 마음을 몰라서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들이 정치를 하고 의사를 하시고 판검사를 하시고 기득권층을 하니까 자기밖에 몰라. 강자는 자비심이 있어야 되거든. 나는 괜찮지만 그 약자들이 그 딱 한 아픈 사정을 좀 봐주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자비심이랑은 요만큼도 없는 새끼들 정말. 그러니까 내가 욕이 안 나와. 쌍욕이 나오는 거지 진짜. 마음 공부가 도입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예전에 왕을 봐봐. 왕도 흉년이 들면 옛날에 그 왕은 뭐 상다리 부러지게 먹었잖아. 그래도 죽을 먹고 그리고 일식 삼찬 이렇게 하고 국민과 아픔을 같이 하고 세종대왕 같은 분은 한글 창제 신하들이 그렇게 못하게 하는데 그 한글 창제를 해서 애민정신으로 중국의 눈치를 보고 신하들이 그치 사대주의로 그래도 그 한글 창제를 해서 준 그 한글이 여러분 생각해봐 그 옛날에 조선시대 때 만든 한글이 지금 전 세계가 우리나라 한글의 그 대단한 그 과학과 합리적인 그거에 놀란다잖아. 그 정도로 사랑이 들어가면 그렇게 유능한 거야. 사랑이 없으면 정책이 다 이렇게 졸속으로 나오는 거야. 사랑이 있어서 국민이 얼마나 힘들 거를 생각해서 의사나 정부 둘 중에 하나라도 그랬으면 되는데 둘 다. 똑같은 인간들이지, 그치? 솔로몬의 선택인가요? 진짜 아이를 사랑하면 아이가 다치게 하지 않을 텐데. 네. 그런데 상관없어. 자기들만 중요해. 자기들 밥그릇 중요하고 자기들 이기는 총선이 중요했고 자기들 체면이 중요하고 하니까 굽히지 못하는 거야. 약자 마음을 써주지 못하고 강대강 대치하면서 그 사이에서 국민만 아프고 힘든 거죠. 그래서 저희 위대한 이슈 채널이 나와서 헤라님께서 이렇게 마음 얘기를 하고 계신 건데 이렇게 마음 얘기하는데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는 이걸 이해 못하는 분들이 마음 따위 필요 없다 쓸데없는 짓이다 그 따위로 하고 맨날 싸움박질 하니까 저는 정치인이 나오는 거예요 아주 어릴 때부터 상대를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반에서 1등하고 전교에서 1등하고 돈 많이 벌고 잘 사는 집 애들은 못 사는 집 가난한 아기들을 보면서 그걸 도와주고 싶어하고 되게 아프고 더불어 이렇게 도와주고 이런 공부를 해야지 무조건 뺏어서 1등이니까 나는 잘났으니까 지배하고 남의 아픔은 이해 안 해주는 그런 공부를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잖아 그런 아이들이 자라서 자란 거야 자라서 지금 정치권, 의사, 판검사 높으신 위치에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 더 먹겠다고 그렇게 물어뜯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인간이 먼저 돼야지
인간이 먼저 되는 공부를 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보다 보면 인간이 되게 돼 있어요. 내가 약자 시절의 아픔, 약자의 아픔은 누구나 있거든. 그걸 보다 보면 이 약자의 열등감, 아픔이 얼마나 서럽고 아픈지를 알게 돼. 타인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게 되는데 무조건 이기고 더 많이 가지고 뺏고 내가 1등해서 지배하고 나 잘났다고 무조건 나만 인정받으려는 그런 사람은 무조건 박수치고 어우 훌륭하다고. 반에서 1등하면 훌륭한 거야. 예전에 보면 친구 집에 가면 지 방도 안 치우고 나는 그게 너무 놀라웠어. 살림살이 다 하고 나는 컸기 때문에 친구가 보면 엄마가 과일 갖고다 주고 공부해 준 것만 고마워서 네. 먹어라 먹어라. 얘는 연예인 사진 보고. 내가 희한하다. 네 공부하는데 왜 엄마가 이렇게 절절 네. 매면서 네. 이렇게 해야 돼. 애를 이렇게 키워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저밖에 모르는. 인간성은 빵점인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국민의 의료를 돌본다고 하고. 근데 그게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이야. 왜? 사랑이 없는 정치는 제대로 아무리 정책을 써도 백약이 무효인 거야. 사랑이 없는 의료는 헛된 거야. 국민을 살리지 못해. 병원이 그렇게 많은데 국민들이 체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날마다 병원은 많이 짓고 꽉꽉 차 있는데 국민들이 의료 혜택을 다른 나라보다 더 받는다고 큰 소리 뻥뻥 치대? 그렇죠. 정치인들은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렇게 뻥뻥 치대? 그래서 더 발전시키면 안 되는 거야? 더 사랑하는 마음을 더 보고 우리나라 의료가 더 발전하고 국민이 병 생기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내서 국민을 더 잘 고치고 병도 안 생기게 하는 그런 의사로다가 진화하면 안 되는 거야? 지금 그냥 만족해서 이대로 있어야 되는 겁니까? 우리 민족이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성과 지혜를 가졌거든. 그래서 우리 민족이 더 뛰어나져서 모든 나라가 다 배우고 이런 나라가 되면 좋지. 항상 그런 식이에요. 자기가 조금 남보다 잘한 건 그렇게 비교하면서 마음을 인정하면서 의료 인수를 펼쳐봐. 훨씬 더 국민 병을 잘 고칠 것이고 더 싼 가격에 질 좋은 의료를 공급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왜 안 되는데? 마음을 안 봐서 우리나라가 더 행복하고 훌륭한 나라 될 수 있고 지금 전 세계가 마음을 보지 않아서 날마다 어떻게 되고 있어요? 망하고 있어. 잘못하다 핵단추 하나 잘못 누르면 온 세계가 공멸이야. 그런 짐승성으로 살고 있는데 우리 민족이 먼저 깨어나야 돼요. 서로 상생하고 서로의 아픔을 느끼면서 사는 세상. 강자는 약자를 배려하고 약자는 강자를 존경하면서 강자는 약자를 보호하고 약자는 강자에게 순종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분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같이 사는 상생의 세상, 홍익인간 제세이화를 우리가 실현해야 전 세계 나라들이 따라오는데 오히려 끌려가고 있어, 짐승성에. 그래서 위대한 이슈가 나타난 거예요. 사랑을 회복해야 돼, 애민정신을. 그래서 정말 의사 선생님들 전부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의사로서 부끄럽지 않은가.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에서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 또 야당 정치인들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정말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가. 내가 정말 떳떳하게 내 자식처럼 내 부인처럼 내 남편처럼 부모처럼 우리나라 국민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기심으로 대통령부터 생각하셔야 돼. 내 부인만 보고 있지 않은가. 국민이야 아프건 말건 내 부인이 행복하면 나는 잘난 남자 되고 나만 행복하면 되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아픈 마음 만나러 이해라 개인전으로 오세요.